네, 다양한 기타, 혁신적인 기타, 김은총 기타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보셨군요. 네. 네, 어제는 마침 황금 시간대. 네, 딱 우리 한국에서 해외 축구를 볼때늘 시간이 문제인데 가끔씩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아권을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편성될 때가 있죠. 어제 네. 오후 9시에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네.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는데 토트넘이 케인과 손흥민이 각각 한 골씩 네. 넣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손케 라인. 네. 네, 근데 보통 둘이서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각각 어시스트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봤고. 그렇죠. 이때까지 이 3연패에 있으면서 이제 그렇죠. 분노하셨던 모든 국민분들과 네,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토트넘 팬 여러분들도 네. 어제 조금 달라진 걸 보았으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공공의적 조제 무리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손케 말고 어저께 손흥민은 모우라의 어시스트를 받았고 케인은 이제 호이비에르의 호장군의 어시스트를 네. 받았죠. 조금 더 그래도 넓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있었던 또 재밌었던 경기 리버풀과 맨시티. 아, 보셨나요? 안필드에서 봤는데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4대1로 지고요. 네. 안필드에서 3연패를 한게 60몇 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맨시티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이기 때문에 그쵸? 뭐 일단은 맨시티가 당분간 다 그냥 뚜까 패고 댕길 네, 거다. 어제 뭐 1칼 윈도관 골격 일정력이 엄청났고요. 페널티킥 놓치지 않았으면 헤트트릭 할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저희 축구 채널인가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메이저리그 얘기 추신수가 옛날에 저희 야구 방송이었던 적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랑 네. 저랑 맨날 프로야구 얘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네, 선생님이 그 야구 끊으신 다음부터 약간 조용해졌는데 네. 축구 그거 재밌는데 아, 그 무관중으로 그 언제까지 할래나 그거. 그러니까 무관중으로라도 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옛날에 진짜 안 했을 때는 너무 진짜 되게 그 축구에 뭔가 금단 증상이 올 만큼 되게 아쉬웠는데 그거라도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관중이 있었으면 더 골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훨씬 재밌죠. 훨씬 관중이 재밌네. 있는 게. 네, 그렇죠. 그 관중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서 더더욱 재미있는 해외 축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치 축구 방송 같았던 인트로를 네. 끝으로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브라이튼. 또 하필이면 또 브라이튼이야. 네. 브라이튼. 브라이튼이야 또. 그렇습니다. 다 축구팀 밖에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렇죠. 브라이튼 네. 스포츠 토토야 뭐야. 네,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브라이튼 모델인데요. 프리미어 시리즈는 이제 100만 원대 초반에 포진해 있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디럭스나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면서 200만 원대가 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했었던 디안젤리코 모델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작년 8월에 했었던 네. 프리미어 아틀란틱 모델입니다. 이게 115만 원이었고요. 이게 선생님은 일렉은 역시 솔리드, 은총 씨는 네 대 중 가장 상남자, 저는 돌아오고 싶은 싱글, 그래서 돌싱, 돌싱. 99.59라는 아주 놀라운 점수를 받았고요. 잘 받았네. 그다음에 125만 원짜리 더블 커더웨이 DC 모델이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은 블루스, 시카고에선 팬더, 뉴욕에선 디안젤리코 이렇게 네, 한다 예, 해주셨고요. 은총 씨는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저는 오, 좋다. 중음이 복고풍이다 해서 중복. 중복. 예, 그래서 이때 또 날도 좀 날짜도 여름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복시리즈를 했었죠. 8.5, 9.5, 9.0 나왔고요. 프리미어 DC 미니 DC 모델이었습니다. 네. 125만 원이었고요. 선생님은 뉴욕으로 간 파퀴아오. 예. 은총 씨는 네. 성깔이다. 네. 저는 말 많은 복고에서 말보. 말보. 네. 네. 9.0, 9.5, 8.5. 은총 씨는 다 9.5씩 네. 엄청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125만 원짜리 프리미어 XEXL1 모델이었는데요. 선생님은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맛집. 은총 씨는 연주 가면 다 좋다. 저는 완전 복고 초복. 초복. 초복고 해서 점수 8.0, 8.5, 8.0 이게 좀 제일 낮게 나왔어요. 네. 다음은 가격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프리미어 라인 아니고 위로 그래서? 올라간 메이드 인 코리아 라인의 XEXL1입니다. XL, 선생님은 멋쟁이는 극도로 심플하다. 은총 씨는 가을 기타
축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축이 야마하 친구하자 그래서 8.0, 8.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럭스 아틀랜틱 수원패시 모델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프리미어 아틀랜틱의 상위 모델이었죠. 네. 어, 선생님은 마샬 친구, 디안젤리코, 은총씨는 요즘 힙하다는 친구들이 쓸만한 기타. 저는 아주 솔리드한 느낌이 강해서 쏠쏠한 기타. 네. 그래서 8.5, 9.0, 9.0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디럭스 아틀랜틱 LE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요거 210만원짜리였고요. 선생님은 디안젤리코 RG. 네, 아이바네즈 RG. 은총씨는 이게 그거다. 저는 무난하지만 확실하다. 네, 뭐 되게 깔끔했나 보죠. 네. 999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젤리코를 한 요만큼 해봤는데 오늘은 프리미어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 브라이튼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는 9점 맞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 거랑 지표랑 비교해서 낮아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네. 올해는 저희가 확실히 좀 네, 낮췄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스템 새로운 자체를 네,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브라이튼 프리미어리그 순위 승점 25점으로 15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거 찾은 거야? 아, 그거 찾은 거야. 나... 자, 이거 봐. 프리미어 브라이튼 하면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생각이 안 나잖아. 어,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 안 나. 하필 프리미어 시리즈 브라이튼이야. 브라이튼. 그렇습니다. 네, 디안젤리코에서 뭐 프리미어 리버풀 뭐 이런 뭐, 네. 뭐 프리미어 토트넘 이런 거 내주면 좋겠네요. 자, 프리미어 브라이튼 모델 125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100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2+ 네. 2mm, 12프레트 뜰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우드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C쉐입 4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토매틱 스티어 스텝. 네, 이렇게 희한하게 칠했네요. 그죠? 나고 희한하게 칠했어요. 네. 로토매틱 스티어 스텝 헤드 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PPS 플라스틱, 너트 너비는 42.8625mm, 지판은 오방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mm로 빤빤한 편이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깁슨 스탠다드입니다. 629mm. 네, 22 미디엄 프렛 사용하고 있고요. 픽업은 넥 픽업 세이머던컨 디자인인데 HB102N 험버커 브릿지에는 HB101B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험험 모델입니다. 투볼륨 투톤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따가 사운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웨이 토글 스위치고요. 튜너매틱 브릿지에 스타퍼 테일피스 장착됐고 특이사항 색상이 오션 터콰즈. 이게 뭐냐면 터키석이죠. 터키석, 터키석. 네. 네, 바다색 터키석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브라이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짱짱하네요. 짱짱하네 진짜. 중간이었습니다. 1단으로 네. 다시 할게요. 더 짱짱하네요. 네. 강력하네요. 네, 뽑아보겠습니다. 아주 뽑아도 좀 강한 편이에요. 네. 사운드가 짱짱해요. 네, 넣고요. 그렇습니다. 둘 다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만 뽑아 앞에만 어떻게 할까요? 뒤만 뽑아보고 앞에 걸 넣어보죠. 네. 예. 바꿔보겠습니다. 네. 예, 앞에 걸 뽑았고. 눈치채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약간 치는 네, 사람의 네. 그 밸런스 정도로만 네, 네. 이제 알 수 있겠네요. 네. 예. 3단으로 가겠습니다. 세네요. 세네. 세긴 세. 봐. 기본적으로 많이 튀어나와요. 네. 험버커가 강합니다. 뽑았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험버커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마샬로 복습. 네. 마샬 친구가 많네. 마샬이랑 해야 밸런스가 괜찮네요. 좀 더 이게 원래 마샬이랑 붙으면 좀 더 많이 쏘는데 네. 딱, 딱 적당한 적당. 뽑았거든요. 예. 오히려 좀 매력이 더 사네요. 예. 약간 예. 네 중간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예. 그죠? 아, 마샬한테 쫀득쫀득하게 잘 어울리네요. 네네. 다 뽑아보겠습니다. 예. 오, 이거 확실히 이제 스플릿 티가 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브릿지 오케이. 뽑힌 상태고요. 예.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 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약간 예,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예. 아, 조금 뭐 거의 모르겠다. 거의 모르겠다. 솔직히 이거를 눈 감고 그냥 어 알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어렵다. 네, 네, 그 정도의 느낌. 네. 네. 근데 마샬하고 팬더의 이제 그 성향 차이는 꽤 많이 난다. 네. 마샬은 좀 힘이 과하게 아니 팬더는 힘이 좀 과하게 아, 들어간 네, 느낌이고 네, 좀 네. 무겁고 네. 마샬에서의 밸런스가 딱 찰떡 같은 느낌. 네. 홈맨 네. 어웨이에서 약간 기량 네. 차이가 나는 느낌이 좀 네. 있어요. 브라이튼이 좀 자, 그래요. 마지막 3단입니다. 그렇죠. 네, 뽑았습니다. 이게 얘를 좀 잘 쓰고 싶으시면 제 생각에는 취향에도 뭐 이게 어 갈라지겠지만은 역시나 좀 마샬에서 좀 더 담백하게 쓸 수 있다. 네, 네. 네. 그 정도입니다. 이제 가 볼게요. 돈 메이킹입니다. 예. 팬더고요. 그대로 마샬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샬.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이게 훨씬 잘 어울려. 그죠? 네. 이게 좀 더 부드럽고 기본적으로 얘는 빈티지 성향이라기보다 좀 밝은 팝 성향에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애초에 이름 자체가 브라이트 톤이잖아요. 브라이트 톤입니다. 네. 잘 어울리네요. 네. 잘 어울린다 진짜. 요대로 팬더? 네. 요대로 팬더? 이거 이거 시연을 마샬로 할 걸 그랬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많이 넘쳐요. 네. 물론 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요. 힘이 좋고. 네. 네. 짱짱한. 다시 마샬. 좋기 때문에 레드락스 같은 경우에는 팬더가 더 멋있을 수도 더 멋있을 있을 것 같아요.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마셔요. 마샬 게인 한 번. 네.
소리네요. 자, 이렇게 브라이튼 사운드 네. 쭉 잘 들어봤고요. 이것도 은총 씨 멋진 반주에 묻힌 시연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기존의 또 디안젤리크와 좀 사운드는 다른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튼 사운드였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할게요. 디안젤리코 SG 이렇게 되겠습니다. SG 알겠습니다.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아시다시피 브라이튼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네. 디안젤리코 팝에 진짜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네. 엔젤 오브 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팝에 천사. 네. 125만 원. 맞습니다. 자, 몇 대 몇 대 몇? 889. 네,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사실 그거예요. 그 우리가 좀 내리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8이라는 숫자가 작년에 9 같은 의미지 않나?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뭐 저희가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점수에 크게 약간 좀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점수 체계는 이미 정립시키고 있죠. 확정을 해놨고 그게 아직 디자인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요즘 약간 과도기니까 지금 오늘 나온 요 점수는 그 이전의 디안젤리코와 비교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디안젤리코 프리미엄 브라이튼 모델 오늘 이렇게 뭐 좀 더 지금까지 그 디안젤리코 모델이랑 좀 다른 성향의 예, 다른 사운드로 성향이. 한번 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디안젤리코 모델 계속해서 빈칸들 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총 씨와 함께 또 아이바네즈 모델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하네요. 네, 오늘은 좀 결이 오늘은 없네요. 네, 이것저것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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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브라이튼 같아. 네, 네. 왼쪽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날씨가 좋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반팔 관리.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